네. 시장의 힘과 주가의 천정과 바닥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균형, 상쇄, 초과, 미달에 대해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의 도연영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균형과 상쇄의 초과와 미달을 통해 강한 상승 파동의 시점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중급자들 위한 강의 타이쿤 투자연구소 손태건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이 균형과 상쇄의 초과와 미달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이제 분기점 천정과 바닥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어떤 감각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찾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찾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처음에 이제 초기 상승보다는 중기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이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과실을 이제 얻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중기 상승이 나타나는 원리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원리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요. 이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파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상승이 나타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쳐서 2차 상승이 나타납니다. 네. 그럴 때는 2차 상승이 앞에 나온 그 1차 상승과 조정 파동을 합해서 2차 상승에 나타나는 그 원리가 결합 상승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결합 상승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나요? 이제 상승 파동이 1차 상승 파동과 그 조정 파동이 결합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결합 상승이 1차 그 상승하는 그 파동 그 홀수죠. 그리고 조정 파동도 홀수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파동이 항상 홀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모으면은 더하면은 이제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짝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진행될 때는 역시 홀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한 개가 이제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줄어드는 게 이제 미달이 되겠고 늘어나는 게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 두 부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결합 상승을 통해서요. 초과 미달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살펴주시죠. 예, 삼성중공업 차트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주가 진행을 이제 지켜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갈 때 그 13파까지 올라가도 돼 있죠.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양의 흐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돼 있죠. 네. 양의 흐름이 여섯 번이면 자연히 음의 흐름은 한 개 줄어든 여섯 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개와 여섯 개를 합치면 13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을 세어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세기가 조금 숨이 차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의 흐름만 세어서 할 때 홀수를 배당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 3, 5, 7, 9, 11, 13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파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락할 때 보시면은 이제 음의 흐름이 몇 번이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의 흐름이 네 번이 진행되었으니까 중간에 있는 양의 흐름이 세 번이겠죠. 그렇죠. 합치면 이제 7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동을 세보시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13파하고 7파가 어떤 관계냐면 한 절반 정도 조정받은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상승 파동보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상당히 힘이 있는 앞에 있는 1차상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절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13하고 7을 더하게 되면은 2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동이 두 개가 이제 상승 파동, 1차 상승 파동하고 조정 파동 20파가 되면은 이게 이제 힘 있는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20하고 가까운 홀수로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20하고 이제 가까운 홀수가 19하고 20이.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19가 진행되면은 이제 한 개가 파동이 이제 미달이 되는 거고 20일이 진행되면은 20파에 비해서 한 개가 초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한 파동이 초과돼 가지고 22파까지 진행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이 됐었는데 여기까지 파동을 한번 세 보시면 양의 흐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되어있죠. 네. 그럼 양의 흐름이 11개면은 음의 흐름은 하나 적은, 하나 적은 10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파동이 21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3파 올라갔다가 7파 내렸을 때 쭉 진행하다가 보면은 여기 음봉이 나와있죠. 여기가 이제 19파 위치고 여기 양봉이 이제 21파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파 위치에서 조금 이제 약한 것 같다 해서 팔아놓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21파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것 같다 싶어서 높은 가격에 사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하락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파동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22파 바닥에서는 21파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염량 파동의 가장 그 중요한 점이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날 이 상승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알아보는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양의 흐름이 몇 번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걸 알아두시게 되면은 양의 흐름이 진행될 때, 이때는 양봉이 두 개가 나타날 때도 있고, 요럴 때는 한 개 나타날 때도 있고, 여기는 또 네 개가 나타날 때도 있죠. 네. 요런 때 다섯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 양의 흐름이 캔들이 몇 개가 나타날지는 미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흐름이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은, 여기가 이 21파가 진행될 때까지 충분히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음봉이 이제 나오면은, 아, 여기가 이제 한번, 굉장히 주의할 만한 위치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파시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여기 첫 양봉이 나타날 때 다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삼성 중공업 차트를 통해서요. 결합 초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결합 미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것도 이제 자주 이제 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10월 달에 바닥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21파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파동을 21파가 진행됐는데 여기까지 조정할 때 보시면은 13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파동을 한번 세어보시면은 1, 3, 5, 7, 9, 11, 13, 15, 17, 19, 21이죠. 네. 그래서 여기 조정 파동은 1, 3, 5, 7, 9, 11, 13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1파하고 13파는 어떤 관계냐면, 지나간 시간에 배우셨듯이 피보나치 수열의 21파 그 이전에 그 숫자가 13이었습니다. 네. 약 0.618 정도 해당되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제 절반 내지 0.618에서 조정을 이제 마감해줘야만이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1파하고 13파하고 두 개 결합을 하면 즉 더하면은 34가 되겠죠. 네. 그럼 34가 지내면은 위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33 또는 35파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주까지 진행된 파동을 수로 세어보시면은, 셀 때 양봉에 해당된, 양의 흐름을 홀수로 센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1, 3, 5, 5 7, 9, 9, 11, 13, 네. 15, 17, 네. 19, 21, 23, 25, 27, 29, 31, 33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3파까지 진행됐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양봉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35파인데, 여기가 위치가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33파가 진행돼서 이 위에 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선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파 바닥에서 21파가 진행돼서 1파가 초과됐죠. 네. 그 여기는 34파에서 33파 가서 이 한 파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에서는 1파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파가 네. 이제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3파로 진행됐죠. 네. 1, 2, 3. 요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가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조정하는 파동 중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점이 이렇게 점차 낮아지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를 삼각형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조정은 상승하는 데 쭉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위치에 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가 딱 조정이 마무리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위쪽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상승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합 상승에서는 결합 미달보다는 결합 초과가 시장 분출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그렇다면요, 결합 초과 천정에서는 어떻게 이 바닥을 형성하나요? 예, 결합 초과된 천정에서는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 차트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13파가 이렇게 진행됐다가 7파가 조정을 하고 나면은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21파가 진행됐죠.
한 번 더 세 보시면은 1, 3, 5, 7, 9, 11, 13, 15, 17, 19, 21 이렇습니다. 네. 그 21파가 진행되고 나면은 결합해서 이제 13 더하기 7을 하면은 20파가 되는데 네.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해 가지고 올리다 보면은 19 내지 21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21파가 19파보다 높은 위치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부근에서 굉장히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는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파동이 이렇게 13하고 7 더해 가지고 결합해서 20파이기 때문에 21파로 진행되면은 상당히 심하게 올라갔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13파에서 여기까지 진행되면 2차 상승 파동이 21파죠. 네. 그럼 13과 21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13 다음에 나타나는 1.618로 확장하는 숫자가 2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1차 상승 파동은 13파가 되는데 2차 상승 파동은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 그 비율이 13, 그다음에 21, 그다음에 34 이런 숫자의 비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개까지 진행되는 그 피보나치 수열의 파동 1, 1, 2, 3, 5, 8, 13, 21, 34, 55 이런 정도까지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외워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파동이 13파에서 2차 상승 파동은 이 1차 상승 파동보다 항상 확장이 되는데 확장의 비율이 1.618이라는 숫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자연의 원리하고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뚜렷한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파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20파에서 한 파가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이 초과된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천정에서 사람들이 팔다 보면 급격한 하락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파 천정이 되면 1파가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소되는 것을 1파로 마감을 해줘야만이 네. 예, 적정한 해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폭이 하락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봉이 처음 양봉이 나타났죠. 네. 그럼 이 첫 양봉이 나타난 데서 이제 바닥을 확신한 매수세가 여기서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시장이 이제 살아 있으면은 1파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으면은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1파 바닥에서 1파로 이렇게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장의 분기점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처음 도입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균형 감각에 대해서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금호산업 차트입니다. 금호산업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호산업은 여러 가지 재료가 붙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2월 달에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7파로 바닥을 형성해서 한번 세 보시면은 1, 3, 5, 7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정할 때 대부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차트들도 7파로 조정을 하는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7파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7파는 이 음의 흐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이 음의 흐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죠, 연봉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 이 연봉이 누적된 다음에 여기 양봉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봉이다. 항상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파가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고 나면은 주가 이제 기점으로 쭉 올라갈 때 가장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위치가 어디냐면은 7파가 진행되는 위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려갈 때 이제 보시면 음의 흐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양의 흐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은 중간에 있는 음의 흐름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 연봉이 나타날 때 7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일단 그 균형이 될 때 여기서 일단 팔아놓고 시장을 좀 관망한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으로 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균형을 통해서요. 시장의 분기점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결합 초과로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결합 초과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우리가 1파를 초과한 경우만 살펴봤거든요. 네. 그 더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 네,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할 때는 1파 또는 3파 또는 5파 이렇게 한 그 중에서 이제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5파가 네. 이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할 때 7.85 하락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7.85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한번 다시 세어보시면은 1, 3, 5, 7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85 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7.85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사자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1, 2, 3, 4, 네 번째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것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서는 팔기가 쉬운 파동인데 항상 이렇게 7파 정도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 파동을 공부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1, 2, 3, 4에서 네 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완료해서 균형 상태를 만들고 나면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겠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7.85 천정을 형성했기 때문에 내려갈 때 7.85 바닥을 찍는 그 그런 모습을 굉장히 주의깊게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라갈 때 이제 양의 흐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네 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때도 음의 흐름이 몇 번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음의 흐름이 네 번이 진행되면 중간에 있는 양의 흐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해가지고 4보다 한 개 작은 숫자에서 이제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빨리 셀 때는 1, 3, 5, 7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7파 올라갔다가 7파가 내리게 되면 7 더하기 7을 하면 14죠. 예, 14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결합파동으로 치면 14하고 가까운 이제 홀수가 13 또는 1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지죠. 네. 15파 여기가 정상적인 결합판옥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 작용이 좀 있어야 될 위치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차트에서는 은봉이 두 개가 떨어졌었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은봉이 하나만 형성이 되고 네. 바로 그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이런 장이 시장이 있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그런 재료가 누적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삼성중공업 차트를 이제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올라갈 때 이제 13파로 올라가가지고 7파로 내려가가지고 이게 20파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가지고 올라갈 때 21파로 됐는데 네. 여기에서는 음봉이 처음에는 약했는데 그 다음 굉장히 큰 음봉이 들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그 금호산업 차트를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7파가 올라갔다가 7파가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 이제 15파 되는 위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되죠. 네, 더 많이 올라가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음봉이 하나만 형성이 되고 조금 전에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한봉이 하나 더 넣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만 형성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고점을 뚫어버렸죠. 네. 이게 돌파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 있는 종목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5파고 여기 또 추가를 보시면은 15, 16, 17, 18, 19까지 올라갔죠?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 19파가 진행된 위치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지금 7파가 올라갔다가 여기 7파로 내려가가지고 결합해서 14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4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3 내지 15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 19파까지 되었으니까 여기 지금 5파가 초과된 상태죠. 네. 네 5파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 초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초과되고 나면 상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죠. 네. 결합 초과에는 1파와 3파, 5파가 있고요. 결합 초과가 클수록 시장의 힘은 더 세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럼 초과 파동이요. 이 상쇄되지 않는 바닥도 있나요? 예. 지금 보시는 그 금호산업 차트와 같이 다음 차트에 보시면은 이 바닥이 여기 이제 그 7파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7파로 내리게 되면 이제 14파인데 여기서 19파로 지금 진행되어 있으니까 5파가 초과된 상태죠.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 차트 같이 1파가 초과된 상태면은 1파로 이렇게 초과된 것을 상쇄를 시키는데 이게 지금 5파나 지금 초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 5파로 이게 하락을 해서 상쇄를 시키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 진행을 보시면은 초과가
5파가 진행됐는데 상세는 1, 2, 3에서 3파로 지금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5파가 초과된 상태에서 3파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되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내려오는 게 이 초과된 것이 완전히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형성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세력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미 느꼈지만은 여기 더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3파로 이제 그 5파가 하락할 시점에서 3파로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3파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1, 2, 3파로 올라와서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초과가 5파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3파로 이렇게 완전히 그 상세가 좀 미달된 상태에서 바닥이 나올 때는 이 위에 올라갈 때 이 3파가 굉장히 강력해서 네. 이미 형성된 이 5파 초과 천정이 아래로 다시 안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뭔가 좀 이상한 시스템이 된 거고 네. 이 파동과 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서 여기 조정받을 때 보시면은 네. 예, 여기가 이제 여기 붕괴가 안 되고 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균형과 상쇄 또 초과 미달을 통해서요. 어떻게 주가가 진행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균형 파동 위치의 분기점 작용을 유의한다. 두 번째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는 결합 파동으로 진행된다. 또 매우 강한 시세는 결합 초과 파동이 발생한다. 다음은 결합 초과 파동은 상쇄 파동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상쇄 미달 바닥은 매우 강한 상승 파동이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는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균형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등하고 그다음에 배수하고 절반 이런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과 함께해 주신 타이쿤 투자연구소 손태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고급자들을 위한 강의이죠. 다이넷의 이승조 소장과 함께 투자 심리와 확률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